하여튼 그래서 SEC 쪽에 지금 소송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이제 좀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는 주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적이요? 네. 핑클도 아는 그 국군 말고. 국군 말고. 코인의 주적. 유명하신 분딱세분 있거든요. 자,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은성수 이제 아저씨. 네,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어요. 시민 아저씨. 아, 예. 시민 아저씨가 2017년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 많이 했죠. 이거 계속 화제에 대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17년도 12월에 말했습니다. 시민 아저씨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로서 진짜 손 대지 마라. 이거 바다 이야기야. 도박과 같은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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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적이 되셨죠. 근데 이 주적 아저씨, 시민 아저씨가 한마디 더 했네. 뭐라고요? 에이, 그 실체 없는 도박이다. 또 도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결국엔 망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말했냐? 어제 겁니다. 네네. 어제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나와서 가상화폐는 도박에 불과하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기라고 결국 망할 거라고 얘기한 뒤에도 뭐 계속 올랐는데 이게 무조건 끝이 있다. 비트코인은 끝이 날 거다. 지금 마음껏 도박할 수 있어서 번창할 뿐이다.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모든 건다 끝이 있어요. 끝이 없는 건 없어요. 그건 맞지. 달러도 언젠가 붕괴될 거고요. 네네. 네, 항상 모든 거엔 끝은 있습니다. 끝은 있죠. 하지만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시민 아저씨, 그때 욕하시고 나서, 이거, 요때 욕하시고 나서, 엄청 올라갔거든요.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아저씨, 지금 얼마야? 지금 2만 불이거든? 2만 불이 욕했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꼭 올라갈 때는 입닫고 있다가, 떨어지면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떨어지면 이야기를 하더라? 그럼 나도 할수 있어. 떨어지고 나서 비트코인? 뭐 떨어질 거야? 이거 아무나 아는 건데. 그러니까. 하여튼, 시민 아저씨, 우리의 주적이죠? 이 아저씨도 뭔말 하셨고요. 해외에도 또 주적이 있어요. 아, 뭔가 아저씨 또 얘기했더라고요. 예. 뭔가 아저씨, 내가 언제까지 아저씨가 욕하는지 지켜보겠어. 또 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어제야. 어제 호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는 무에 투자하는 거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 투자하는 거다. 이것을 사거나 거래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드립 하나 얘기하려다 참았습니다. 예. 예. 연배가 많으셔서 예. 드립치기에는 좀 애매하죠? 아, 그쵸, 그쵸. 네. 하여튼 뭔가 아저씨 우리 비트코인 잘 풀릴 겁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왜? 아, 만수무강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원래 욕을 많이 먹으면 오래 사시거든. 아, 그렇죠. 너는 오래 살겠다. 왜요? 욕 많이 먹어서. 요런 느낌으로. 만수무강하세요. 아, 요런 느낌이구나. 예. 만수무강 영어 번역해서 메일로 드리고 싶습니다. 만수무강, 롱라이프. 롱 라이프, 오케이. 네.